여러분, 여기가 저희 집 앞인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아까 낮에 눈을 치웠는데 또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제가 지금 오 이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바네사라고 하고요. 캐나다 오타와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첫 영상을 어떤 걸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캐나다 오타와에 남편과 함께 이민을 와서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저한테는 첫 번째 해외살이는 아니에요. 앞전에 파라과이 그리고 페루라는 이제 중남미 나라에서 제가 한 2년 정도씩 살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캐나다는 저한테는 이제 세 번째 외국 생활입니다. 파라과이에 갔던 거는 해외 봉사 활동이라고 사실은 제가 스페인어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도 배우면서 경력도 단절시키지 않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제가 파라과이에 해외 봉사 활동을 가게 되었어요. 페루에 간 것은 한국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업무가 워낙 해외와 외국 인들과 많이 밀접한 그런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페루로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요새 한국 문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K-POP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다른 TV 시리즈들도 또 영화도 굉장히 요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국인으로서 어떤 한국 문화가 있는지 또는 한국 음식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또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이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 해외 생활을 했었을 때 느꼈던 점한 1년 정도까지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거든요.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왜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하는 것들이 정말 정말 끊임없이 나왔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캐나다에 온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이 황금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캐나다에 와서 보니 사실 저는 캐나다에 오기 전에는 캐나다가 굉장히 미국과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정말 캐나다가 미국과 비슷한 나라라고 정의하기에는 정말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지금 현재 캐나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또 캐나다 분들께서도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나누면서 제가 더욱더 캐나다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에 대해서 좀더더 많은 내용과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제 채널을 통해서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채널의 내용이 궁금하시다거나,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해주시면 일주일에 하나씩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